자, 제5장입니다. 폴리노미얼. 자, 우리 폴리노미얼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섹션은 7개입니다. 에피소드 7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ponent Properties. Exponent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죠. 196번 예제입니다. A의 A to the 3와 A to the B, A to the 2, A의 3성과 A의 2성이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즉 A 3성 곱하기 A 2성은 3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3의 스퀘어 다음에 3 to the 6, 3 to the 1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3의 9승으로 처리가 됩니다. 숫자는 숫자대로 변수는 변수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으면 되죠. X의 3승과 X의 1승 합쳐서 X의 4승 2와 5를 곱해서 10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뭉칠 수가 있죠. 나누기의 경우는 A의 스퀘어분의 A to the A의 제곱분의 A의 5승이죠. 그죠?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같은 것끼리 제하고 나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3개 남죠? 이건 A의 3승입니다. 즉 분수의 경우는 5-2를 해주면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시언트 룰이라고 하는데 A의 N승분의 A의 M승의 경우는 A의 M-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해서 2분의 5가 되고 나머지는 A는 A끼리, B는 B끼리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어서 A의 제곱을 다시 3승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잖아요. 이건 다 대주는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따라서 2 곱하기 3과 같습니다.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6승이 됩니다. 이걸 파워 오브 어 파워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파워고 또다시 그게 다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M 곱하기 N 해주는 거죠. 다음에 가로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가로 A, B, 3승인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다시 풀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A의 3승 곱하기 B의 3승이 되는 거죠. 이걸 파워 오브 프로덕트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덕트고 이게 파워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 서로 이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더 성립하지 않는 식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죠. 전개되면 다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뭉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걸 파워 오브 코시언트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워 오브 이제 프랙션을 코시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08번 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숫자는 숫자대로, 변수는 변수대로 4의 3승 전개되고 4의 3승은 64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Rule of Exponent가 이렇게 4개 5개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product, 두 번째는 quotient, 셋째는 power와 또 power, power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경우, 네 번째가 product와 power, 그리고 power와 또 quotient, 이렇게 다섯 가지로 rule, 규칙이 정해집니다. 규칙이 정해진다는 표현보다는 규칙이 도출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겠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스레드를 넣으면 되죠. 210번, 211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1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션트 룰과 코션트 룰이 그대로 적용되죠. 7에서 4를 빼고 4에서 2를 빼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션트 룰을 적용해서 8에서 6을 빼고 12에서 9를 빼서 이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풀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연습 문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